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무료 방송 준비하느라 또 저녁엔 또 유료 방송 준비하다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네요. 오늘은 시장이 어제 상승한 것을 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을 벌렸죠. 한번 볼까요?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시장이 그죠? 어제 상승을 많이 해줬는데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끝난 건 아니죠. 이제 아직 갈 길이 먼다고 생각하는데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장이 트럼프가 오늘도 그 뭐죠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일단 고관세를 매기겠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지수를 그래서 또 심리적으로 흔들려 가지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고요. 오늘의 핵심은 뭐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의 흑사병이 발병했다는 소식에 상당히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또 오늘 급등을 해줬는데요. 한번 좀 볼까요? 흑사병 테마가 주로 나간 것이 뭐냐면 뭐 우정바이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천연물 이용한 감염병 예방 살충제다 뭐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기로도 감염된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그 마스크 종목들이 이제 나갔겠죠. 뭐 이글베 동물 백신 뭐 이글베시라든지 중앙 백신이라든지 그죠. 또 파로라든지 그죠. KM이라든지 이런 건 다 뭐죠. 마스크 그죠. 또 오공이라든지 이런 뭐 마스크도 웰크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것이 미세 그 웰크론이라는 것이 또 있죠. 웰크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갔고요. 그다음 백신 종목으로는 이제 주로 이렇게 알다시피 뭐 KPS 생명과학, 뭐 진원 생명과학, 뭐 고려제약.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좋죠. 고려제약은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령제약 상당히 항생제를 만드는 기업도 실적이 워낙 좋아요. 이런 건 테마로 보지 말고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실적이 좋아서 매수해서 들어가라 그랬던 자리가 여기였는데요. 상당히 좋죠. 예, 꾸준히 들고 가면 좋다고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이거 들고 가서 이미 이제 셀트리온은 이번에 실적 개선됐지만 이런 종목들은 뭐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갈 것이다 보고 매수가 다면 이런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설사 그것이 뭐 그 흑사병 테마가 아니더라도 그죠? 얘는 뭐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좋은 종목을 매수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죠? 전체적으로 뭐 그죠? 바이오 종목도 인트론 바이오라든지 뭐 저 굉장히 많습니다. 정건당 바이오라든지 다 이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걸 살지 강한 거, 좋은 종목을 써. 예, 뭐 테마가 사라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종목. 이 기업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의료원들에서 사면서 소염진통제 이거 항생제를 듀리세프 항생제를 만드는 기업으로다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예. 작년에 벌써 2분기까지가, 재작년에 처음 태어났 쪽에서 이체 250억인데 올해 2분기까지 208억에 올해 380억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49억, 94억, 114억. 이번 3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상당히 좋다. 이런 것은 테마를 떠나서도 괜찮은 기업이니까 여러분이 매수해가면, 그죠? 분할 매수해가면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우리 의료원들한테 추천해서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예,
좋은 기업을 실적이 좋아지면서 계속 가는 기업을 매수하면 뭐 이글벳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종목 매수하는 것이 결국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되고요. 이걸 잘 들고 와서 그저 뭐 단타로 해서 요거 조금 먹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셔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수많은 종목들을 고형 같은 경우를 사서 여러분이 10년을 들고 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30배가 갔습니다. 이걸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업이 망할까요?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흑사평 테마 관련주가 나온다고 해도 저런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땐 여러분은 큰 수익을 내면서 갈수 있다라는 거. 그죠? 이 기업을 보면 정말 돈을 잘 벌면서 가는 기업이죠. 이런 것들이 고영도 그랬지만 역시 보리용제약도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고려제약도 항상 문제가 되죠. 그럼 고려제약이 돈을 잘 버냐? 예, 이것도 역시 저혈 영양제, 치매 치료제, 그다음에 이번에 그 치매체로다 치료제로다가 얘가 굉장히 뭐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실적이 좀 부진했죠, 그죠? 그렇지만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재무 정보를 봐도 얘가 뭐 부채가 별로 없어서 그죠? 뭐 부채가 뭐 거의 없으니까 뭐 이자 보상 비율 문제가 될게 없고 성장은 조금 좀 뒤졌지만 치매 치료제로다가 이게 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다가 또 테마를 갔었고요, 그죠? 또 앞으로도 또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 산다면 뭐 걱정이 없죠. 그죠? 한번 알츠하이머 때문에 강하게 나갔고요. 오늘은 못 올라갔습니다. 그죠? 또 이거 뭐, 그 다음에 뭐, 중앙 백신,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뭐 나쁘질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글벳은 어떨까요?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기업이 기본을 하는 기업들이라서, 그죠? 예, 기본을 하는 기업들이죠. 실적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들고 가면 여러분이 그죠? 문제가 되지 않을 기업, 그 다음에 수익을 내줄 기업으로서 가봐도 좋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가져가는 방법. 그 다음에 신풍제약은 어떤가 한번 같이 볼까요? 신풍제약. 요즘 오늘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요. 또 항생제 만드는 기업으로다가 뭐 실적은 뭐 그죠? 좀 부진했습니다. 고려제약도 그렇고 부진했는데 보령제약이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죠. 예, 그래서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서. 들고 가도 괜찮을 종목이고 삼성제약은 실적이 좀 많이 부진합니다. 하여튼 적이라고 그래도 누구죠? 만약에 삼성제약 얘는 많이 좀 부진하죠. 예, 영업이익을 전혀 못 내는 그런 기업이니까 뭐 테마로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섣불리 가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이거 사느니 차라리 보영제약이 낫고요. 그죠? 그다음에 페니시린 항생제 좋고요. 또 항생제 중간체인 또뭐 최초의 이 KPS 생명과학 얘도 지금은 많이 벌지는 못해요. 예. 전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요즘 많이 또 오늘 또 강하게 올랐다 내려왔는데 바이오 기업으로다가 제 2017년까지 말해도 좋았는데 2018년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2018년에 역시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나갔다가 이제 실적 부진하면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번에 또 예, 알츠하이머 같이 나가면서 얘도 또 석사병 테마까지 붙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다음에 인트론 바이오, 종근당 바이오는 워낙 좋은 종목입니다. 저희는 뭐 사갖고 들고 가는 종목인데요. 꾸준히 사가지고 종근당 바이오는 뭐 제가 꾸준히 사서 우리가 언제부터 샀냐 하면 상당히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가서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입니다. 특히 여기서 매수가 아주 참 좋았죠. 그래서 뭐 꾸준히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갖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 유리원들은 지금 수익을 깔고 쭉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뭐 이번에 또뭐 MRSA 항생제, 그죠? 타이코플랜인가 뭐 개발해서 이 장성 항생제가 원료 판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중근당바이오 자체도 이제 뭐 이번에 그또 테마로 붙어서 또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강력하게 들고 가보는 것도 좋죠. 이미 얘는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그뭐 테마가 붙든 안 붙든 관계없이 이거는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강력하게 들고 가서 수익을 내는 종목.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지금 2분기까지가 벌써 66억입니다. 올해 예상이 작년 예상의 두 배가 간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으면서 기업이 실적 개선되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저는 뭐 꾸준히 우리 의원들 매수해서 가서 지금까지 들고 가는 종목인데 거기다가 또 테마까지 붙여준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면 테마에 또 붙여줘가지고 수익과 더 커지고 수익을 내주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오늘도 무료방송 준비하고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오늘도 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흑사병 관련주 안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예, 이낙연 테마 관련주가 또 요즘에 한참 핫하게 나간 것이 뭐 남선알미늄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건 나쁜 기업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서원, 예, 서원, 그죠? 그 다음에 또 남아산업인가요? 예, 이런 것들이 급등 나왔죠. 참 차트상들도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였어요. 우리 이런데,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죠?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매수 자리가 근데 여튼 급등 나가버렸죠. 자 이런 것들이 예, 이낙연 테마까지 붙여가지고 뭐 기업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기업은 우량한 기업이고요. 골프장 뭐 사야 한대요. 어쨌든 얘가 컨트리 클럽 운영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여기가 무슨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이게 무슨 또 예, 뭐죠? 이낙연 총리의 테마라고 그래가지고 강하게 나간 겁니다. 근데 기업은 나쁘진 않았고요. 그렇죠? 신규 상장 종목 원래 시초가를 떨어뜨리는데 시초가를 올라가다 떨어뜨려서 지금 이제 추세를 만들고 나가다가 갑자기 급등 나간 거죠. 자, 이렇게 들고 가시면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여러분이 잘 들고 가셔. 들고 가서 수익을 내는 행복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하나만 이낙연 테마하고 흑사병 테마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종목별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때 여러분이 더 많이 돈을 벌수 있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해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테마가 사라지더라도 여러분한테 해를 끼치지 않은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행복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준비를 좀 못한 게 있어서 여러분이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필수로. 그죠? 네.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한번 해주신다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내일 엑스원에서 무료 방송을 하니까 오셔서 참여하셔서 또 좋은 종목을 갖고 행복 투자하는 방법을 한번 또 연구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돼서 모두 모두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